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갑진년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잘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특히나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온 띠를 제가 다섯 띠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섯 띠 분들에게 특별한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띠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요, 운이 70%고 우리가 해나가는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그 재주가 30%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운이 어떻게 보면은 작용을 많이 할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어떤 때이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사주팔자를 좋게 태어났어도 항상 만약에 100년을 살다 보면 100년 내내 좋지는 않겠죠. 어떨 때는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운이 상승을 할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꼭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띠를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대망의 1등은요, 제가 보니까 12띠 중에서 대망의 1등은 쥐띠 분들이세요. 쥐띠. 이 쥐띠 분들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먼저 조금 읊어드릴게요. 17세 무자생, 29세 병자생, 41세 갑자생, 53세 임자생, 65세 경자생, 77세 무자생, 89세 병자생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놓치지 말고 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올해 이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나가는 삼재에 들으셨죠. 쥐띠분들이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은 올해가 2024년 갑진년이 나가는 삼재에 해당을 합니다. 나가는 삼재는 이제 삼재의 마지막 해라는 건데요. 사실은 올해 끝나질 않고 내년 본인의 생일달이 돼야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1년 조금 더 남았겠죠. 생일이 이제 1월달이신 분들은 딱 1년 남으셨고 12월달이신 분들은 만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재가 끝났는데 왜 아직 이러지? 아니면 나는 아직 삼재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는 앞으로 뒤로 1년씩 더해서 횟수로는 5년, 만으로는 4년을 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쥐띠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복삼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복삼재라는 말은 흔히 쓰질 않습니다. 항상 어떨 때 보면은 삼재 중에 한 해가 꼭 복삼재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9년에 한번 우리가 삼재가 오죠. 9년이 지난 다음에 또 3년이 삼재, 또 9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항상 3년 중에 복삼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계속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삼재 해운년에 특히나 이 나가는 삼재에는 좀 치고 나간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칠 때에는 아주 무섭게 칩니다. 치고 나간다고 할 때는 사람의 생사가 막 이렇게 걸려있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으로, 재물로, 금전으로 아니면 내가 재물을 대신한, 금전을 대신할 어떠한 내 몸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사고라든지 어떠한 일들이 많이 흉익이 따르겠죠. 그런 게 나갈 때 치는 삼재의 무서운 운이다. 삼재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삼재에 복삼재로 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오는 게 아니라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와도 어떨 땐 오고 어떨 땐 안 오고 계속 안 올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3년 중에 한 번이 항상 복삼제고 항상 뭐 평삼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쥐띠분들은 나가는 삼제가 복삼제에 해당이 되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복삼제일 때에는 거꾸로 운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이 들을 때는 그 운이 또 굉장히 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삼제에 걸리신 분을 제가 12띠 중에서 1등으로 뽑았다면 말 다한 거죠. 이게 뭐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운값을 삼재의 이 복삼재의 운값을 톡톡히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준비하셔야겠죠?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요. 이분들은요. 꼭 운맞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을 발복시켜야 되거든요. 운이 그냥 온다고 내게 되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 운이 내게 되지 않아요. 내 입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노력하신 분들이 그 운을 내가 성취할 수가 있고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운을 또 어떻게 발복을 시키느냐, 어떻게 승화를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내가 운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었을 땐 운을 받고 운이 나쁠 땐 나쁜 거를 에고넥살 풀이, 나쁜 걸 막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아무 때나 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이 들었을 때 운을 받으세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나쁠 때 살려주세요, 운 좀 받아주세요 라고 거꾸로 말을 하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 안 맞죠. 그래서 운이 들으셨을 때 운을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고 운값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쥐띠분들은 지금이 삼재가 3년째인데 삼재가 벌써 4년 5년 전부터 쳤기 때문에,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좋냐라는 말을 벌써 4년 전 5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매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다 왔습니다. 이제는 2024년 갑진년에는 내가 발복을 다시 일어나는 해운년으로 여기셔야 돼요. 정말 이 나가는 삼재의 복삼재를 잘 안고 가세요. 아셨죠?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사실은 내년까지가 조금 힘드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삼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본인의 생일달이 나가야 끝이 나기 때문에 올해 이 운값을 못 치르신 분들은 내년까지가 삼재바람이 불겠다. 삼재의 영향을 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운이 들어왔을 땐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운값을 어느 정도는 해요. 예를 들면 한 50점은 할 수 있어요. 반은. 하지만 그 반이 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왔는지 갔는지를 모르고 그냥 물 흐르듯이 미세하게 내가 왔던 건가? 그냥 지나다 보니까 1년 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운값을 하시려면 우리가 운맞이를 꼭 운을 맞이하셔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GT분들 17세, 29세, 41세, 53세, 65세, 77세 그리고 89세 분들, 이렇게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89세까지 운이 아주, 보통 운이 들었다 하면 제가 보통 다섯 나이, 여섯 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한두 나이 때에는 조금 운이 꺾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쥐띠분들은요. 아까 17세부터 89세까지 전부 좋은 운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겠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정말 운 꼭 받으셔서 올해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운값을 톡톡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닭띠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대망의 2위는 닭띠에 해당되십니다. 이 닭띠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닭띠분들 하면 벌써 이렇게 한숨 먼저 나와요. 안타까움의 한숨이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까지. 삼재도 아닌데, 쥐띠는 삼재라고 쳐요. 근데 닭띠분들은 삼재도 아닌데 굉장히 요 몇 년, 3, 4년, 2, 3년이 굉장히 그 흐름이
힘들게 오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는 닭띠분들이 거의 바닥을 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보나? 아, 내가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되나? 내 나락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안 좋으셨던 분들이 닭띠분들이세요. 삼재보다도, 삼재가 벌써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삼재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5년, 6년, 7년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 정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못,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살아는 있는데 이게 진짜 사는 거 맞아? 이게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나락에 빠지셨던 분들, 정말 바닥을 치셨던 분들이 우리 닭띠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요, 정말 다행이지 뭡니까? 올 갑진년부터는요, 이 닭띠분들이 또 운이 다시 상승이 되십니다. 닭띠분들 나이대 한번 짚어드릴게요. 20세 을유생, 32세 계유생, 44세 신유생, 56세 기유생, 68세 정유생, 80세 을유생. 이 닭띠분들도 쥐띠분들과 마찬가지로 20세부터 80세까지 정말 어느 한 나이대 이렇게 처지지 않고 다 운이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새 출발 하시는 한 해로 삼으셔야겠죠. 그리고 닭띠분들도 쥐띠분들과 동일하게 운맞이 하셔야겠죠. 우리가요, 운을 받는 게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좋으면 올해 스타트 되는 이 시점에, 시작이 되는 시점에 운을 받아야 12달을 그 운값을 할 거 아니에요. 발복을 시켜갈 거 아니에요. 오늘 운 받아서 내일부터 뚝딱이 아니잖아요. 이 운의 기운을 이렇게 발복을 시키는 또 시기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접수하는 날부터 갑자기 뭐 일이 잘 성사되신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 맞이하는 당일날부터 막 이렇게 뭔가 성사가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듯이 이 운이라는 거는 발복 시점이 중요해요. 이 닭띠분들도 올해 스타트를 잘 열어야 1년 12달 365일을 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맞이를 하셔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날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만 운맞이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오늘 나열하는 5띠 나이분들, 이분들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오늘 영상을 꼭 행운의 영상으로 여기시고 접수하세요. 놓치시면 아깝잖아요. 자꾸 운도 놓쳐서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좀 우리가 운이 들었을 때는 운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그냥 술 한 잔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의 운맞이에요. 1년. 올 1년을 펼쳐나갈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소하게 내가 정말 조금만 아끼면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꼭 운맞이에 참여를 하시고 발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닭띠분들 이렇게 해서 올해 운이 잘 들으셨다. 이 운이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는 해로 보여져요.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상승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운값을 하지 미지근하게 가면은 아 올해도 아직 뭐가 풀리지 않는 한 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거든요. 정말 수직 상승을 시킬 수 있게 우리 운을 한번 열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띠분들을 제가 꼽았는데요. 정말 이... 아 참... 아까 쥐띠분들 중에서 77세 무자생분들이 있습니다. 이 77세 무자생분들은요. 성주운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성주운은 조금 독특한 특별한 운입니다. 이 성주운을 꼭 받으셔야지 발복을 할 수 있는 10년 대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번 77세 무자생분들은 노재성주기 때문에
77세에 받는 게 인생의 마지막 성주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로 본다면 뭐 20년 대운을 지금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주 운맞이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띠분들 이제 나이대를 제가 나열을 해드릴 건데요. 23세 이모생, 35세 경호생, 47세 무호생, 59세 병호생, 71세 갑오생, 83세 이모생분들 이렇게 운맞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 나이대 중에 47세 분들도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 성주운이라는 것은 10년의 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운이고 27, 37, 47, 57, 61, 77세에 들어오는 운입니다. 이 성주운은 이 나이대에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나이대가 지나면 다시 10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기주가 편안하고, 기주가 안땅 기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주신을 굉장히 우회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신을 올려놓고 받아놓고, 우리가 항상 어떤 뭐 명절이 됐든 어떤 제삿날이 됐든 성주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주를 많이 위했죠. 이 텃대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인데 터가 흔들리면 성주가 흔들린다. 그래서 성주운이 들었을 때에는 성주가 발동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주가 발동이 나면 흔들린다. 발동이 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의 생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성주가 발동이 나는 시기에는 성주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성주신을 모셨지만, 성주운을 받았지만, 이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대주를 위한 운맞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여자든 남자든 바깥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성주운으로 봅니다. 성주로 봅니다. 그래서 운맞이에 해당이 되시겠고, 또 하나는 이 성주가 발동나는 시기에, 성주가 발동을 나면요, 조금 대주분들이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성주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다. 왜? 대주를 갖고 흔드니까. 성주의 기운이 대주를 갖고 흔드니까 바람이 난다. 그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일이 잘 성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관장하는, 10년의 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이 성주운만큼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47세 무호생분들은 정말 이 말띠분들 중에서도 운이 정말 크게 들으셨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운이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지만, 특히나 47세 무호생분들은 꼭 성주운맞이 하셔라,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중에서는요, 말띠분들 중에서는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말띠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59세 병호생 분들만 조금 흐름이 자갈밭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덜컹덜컹. 흐름이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꺾이고 하는 게 자꾸 보이고, 관제구설,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제구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병호생분들도 운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흔들리는 운을 좀 바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71세 우리 갑오생분들은 너무 운이 대차게, 항상 이분들은 인생이 대차시기 때문에 조금 또 그 좋은 운을 또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 그대로 이 말띠분들은요, 말처럼 달려야 되는 한 해가 왔죠. 이게 2024년 갑진년입니다. 경주마처럼 앞으로 직진만 하시는 게 보이세요. 정말 앞만 보고 달리셔라. 올해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띠분들은 그 대신 이제 작년까지는 이 뜨뜻 미지근하게 갔거든요. 사실은 운이 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잘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가 자꾸
하고 이렇게 가다 말고 가다 말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진행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그 운이 대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직진하는 걸로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운을 잘 받으셔서 이 말띠분들도 이 운맞이 정월달에 하는 이 운을 잘 받으셔서 이 운값을 좀 톡톡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오셨던 것들을 이제 터트리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이 말띠분들이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내가 지금 풀릴 듯 말 듯 했던 것들이 그 뜨뜻미지근했던 것들이 풀리는 한 해 그리고 직진하는 한 해 진행이 되는 한 해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새로운 진행을 도모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올해는 열심히 달리세요. 다음은 네 번째로 돼지띠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이 돼지띠 분들은 18세 정해생, 30세 을해생, 42세 개해생, 54세 신해생, 66세 기해생, 78세 정해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돼지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이제 돼지띠 분들 편이 많아요. 돼지띠를 말씀드린 영상 편이 많아요. 근데 이 돼지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생일달 본인 생일달부터 삼재가 시작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삼재예요. 2025, 26, 27년이 삼재입니다. 근데요 2025, 26, 27년이 삼재가 아니라 그 전에 24년도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을 해서 28년도 본인 생일달에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만으로는 4년, 횟수로는 5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돼지띠 분들은 작년부터 제가 운 받으셔라, 운 받으셔라 정말 노래를 불렀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삼재 바람이 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운을 잘 받으셔라. 근데요, 운이 잘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흐지부지한 운이면 받아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제 그 삼재 바람을 타고 가면서 더 추락을 하겠죠. 근데 이 삼재가 들기 전에 올해 갑진년까지가 올해가 너무 운이 좋게 들었기 때문에 이 운을 꼭 받으셔라. 그래야 이 운을 3년, 4년 앞으로 타고 써먹는다. 타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을 꼭 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치시면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뭐 내년 됐어요. 뭐 삼재 시작됐어요. 이러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나오기가 어려우세요. 그 삼재 바람을 삼재 풍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 들기 전에 운이 옳게 들어왔으니까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돼지띠 분들은 올해 이 정월달에 받는 운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운으로 이제 3, 4년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은 앞으로 3년, 4년의 흐름이, 운의 흐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꼭 받고 3년, 4년 앞으로 삼재의 바람을 잘 이겨나셔야 돼요. 그 지금 받은 운을 3, 4년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왜 운을 제가 항상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운도 저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운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언제?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이 없을 때는 뭐 쭉정이죠? 없죠? 옳게 들어온 운이 왔을 때 내가 운을 받아놔서 이 운을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운이 없을 때 조금 운이 떨어질 때 그 저축을 해놓은 차곡차곡 저축을 해놓은 운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운값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운이 있어야 운값을 하죠. 운이 없는데 어떻게 운값을 합니까?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지금 올해 갑진년에 1월 정월달에 받는 운이 정말 마지막 운이니까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이십니다.
원숭이띠분들. 이 원숭이띠분들도 쥐띠분들과 마찬가지로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되십니다. 나가는 삼재에 복삼재로 열리셨어요. 운이 발복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말 조금 빠르신 분들은 작년부터 발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숭이띠분들. 왜냐면 원숭이띠분들이 들어오는 삼재가 악삼재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꽈당 하고 넘어지시고 그때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해부터 나이대별로 다르지만 발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부터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많이 발복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운을 좀 살려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21세 갑신생. 갑신생입니다. 33세 임신생, 45세 경신생, 57세 무신생, 69세 병신생, 81세 갑신생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33세 임신생 분들과 69세 병신생 분들은 정말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이 들어왔어도 조금 운값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더욱 운맞이로 운을 조금 보충해 나가셔라.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나이대 분이시다.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왜 뭐를 완성을 하려면 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서 구멍이 나고 저기에서 구멍이 나고 그러면 구멍을 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멍 난 데를 메꾸는 게 우리 33세와 69세 분들에 해당이 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운이 술창게 들어오셨습니다. 21세부터 이 대운이 들었다는 거는 시작점이 빠르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스타트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힘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찬스가 우리가 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57세 무신생 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성주 대운이 들으셨죠? 이분들은 정말 성주 대운도요. 사실은요. 삼재바람에 성주 대운이 들면 성주가 다 뒤집혀요. 우리가 운이 뒤집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주가 뒤집히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면 더 아군으로 이게 발복이 되는 아군으로 그게 더 승화를 해서 거꾸로 더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남들은 운 들었다고 그랬는데 다 망하고 어디 가면은 그냥 나이대만 보고 어머 성주 운 들으셨네요 이러는데 뭐 내가 차려도 될까요? 뭐 차렸다가 다 망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게 뭐 10년을 타고 가니까 정말 불운이거든요. 이 큰 대운, 대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하는 거예요. 10년의 흐름을 관장.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합니다. 1년을 관장하는 거.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성주운에 해당되시는 27, 37, 47, 57, 61, 77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0년 대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운이 잘못되면 이 10년이 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운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운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오면 오히려 10년이 망가집니다. 발복이 안 돼요. 10년 대운이 꺾여가면요, 뒤집혀가면요,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운맞이로도 회복을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운이 들었을 때 이 성주운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운을 받아야지만이 운을 승화시킬 수가 있고 발복시킬 수가 있고 다 막아갈 수가 있지. 운이 이게 사람이요. 이 운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운 하니까 자꾸 저 선생님 운만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이 인생이라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몰라요. 잘. 맛을 봐야지만이 알고 보고도 모르고 맛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살아봐야 되고 살아봐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딱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운 들었다고 다 잘 되면 이 세상이 편하게요? 굿 한 번 한다고 다 잘 되면 이 세상이 편하게요?
이럴 때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좋을 때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인생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만 운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예를 들면 지금 운 받았다고 오늘 당장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운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경우에 5년 뒤 혹은 3년 뒤, 1년 뒤 아니면 10년 뒤 인생이 달라진 게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면 아, 맞아.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운을 받아 놓은 게 이렇게 내가 돌이켜 보니까 아, 이런 작용이 있었구나. 정말 알게 모르게 아니 오늘 어떤 저희 신도 엄마분이 연락이 지금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영상 찍기 바로 전에. 근데 이제 아드님이 굉장히 운이 조금 약한데요. 그 아드님이 작년에 성주가 들으셨거든요. 이 방송 보시면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름 안 얘기하니까 괜찮잖아요. 작년에 성주가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사세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도 이제 합동으로 성주를 받으시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합동으로 성주를 받으셨어요. 근데요, 그 아드님이 너무 운이 약하시니까 아, 언제나 이렇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셔갖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근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된 게 많아요. 보니까 우연치 않게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복며느리가 들어와서 제가 그 며느리자가 복며느리니까 놓치지 말고 꼭 결혼하라고 연애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그분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맞춰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성사가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 살다가 이제 둘이 살림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집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알아봐서 또 이사도 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또 나가는 집에서 혼자 살던 집에서 아드님이 혼자 살던 집에서 아, 그 주인이 집이 안 나간다고 돈을 또 안 빼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속이 타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이 안 빠지면 이거 무슨 돈으로 메꾸나 막 걱정이 막 태산. 그래서 막 몇 달 전만 해도 그게 불과 뭐 두세 달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막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걱정 마셔라.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웃으면서 아,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서 그렇게 일이 척척척척 하나씩 하나씩 그 엄마는 굉장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거는요, 저희가 하는 일은 신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령님에게 부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은 신의 몸주라고 하잖아요. 신령님 대신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드리는 건데 너무 이제 막 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의심 많으신 분들 이런 거 막 해놓고 막 의심하시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신령님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 어머님처럼 정말 절실하게 왜냐면 그 엄마는 많이 지금까지 뭐 굿도 많이 해보시고 본인 입으로 그러셨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해보셨대요.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정말 하나씩 잘 풀려갑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제 헛발질한 게 많으니까 더더욱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오고 또 이렇게 성불도 빨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그 아드님이 작년에도 성준을 받고 올해도 이제 성준을 받아서 알고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이사도 하게 되고 또 취직도 했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문서거든요. 문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문서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성주운이라는 건 문서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거꾸로 죽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회사를 차리는 거, 어떤 영업, 뭐 회사나 가게나 이런 영업장을 차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망해서 문을 닫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이직, 변동이 있는 것도 문서고요.
거꾸로 잘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내가 어떤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양날의 검으로 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반대작용. 그래서 우리가 큰 운이 들었을 때는 나쁜 게 먼저 치고 들어와서 나쁜 경우를 맛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을 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주 대운은 꼭 받으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용해요? 성주운만큼은 10년 대운을 타고 간다고 했죠? 27, 37, 47, 57, 61세, 77세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10년의 운의 흐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성주운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문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이 되는, 재물이 되는 문서로 발복을 시켜주시는 게 이 성주운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지금 제가 다섯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띠에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운맞이를 꼭 하셔야 되지만 이 다섯 띠 중에서 꼭 성주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혹은 이 띠에 해당이 안 돼도 이 성주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운값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운을 발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아 내가 이래서 운이 들었나 봐, 내가 이래서 정말 운이 좋은가 봐, 이런 영상을 보게 됐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꼭 놓치지 마시고 운맞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나요? 오늘은요. 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어요. 운맞이 행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다섯 띠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시국도 별로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뭐 다들 개개인적으로 생활이 그닥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운이 들으신 분들은 운을 받으셔야지 운의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몇 번 준비를 할까 다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자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꼭 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맞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합동으로 운맞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띠로는요. 돼지띠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돼지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돼지띠라는 특징이 어떠한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돼지띠 분들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복이 없고 여자는 남자복이 좀 없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띠가 돼지띠에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이 참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복의 상징, 뭔가 이렇게 금전 재물이 늘어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유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이 돼지띠 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더라. 근데 이분들이 매년 매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기륭화복이 있겠죠. 근데요 올해가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해이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돼지띠 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산재바람이 들어요.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본인 생일달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돼지띠분들은 들어온 운을 잘 살려가야지 생일달까지 그나마 괜찮겠다. 그러고 남부터는 삼재바람에 기운이 꺾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으신 띠의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기예생분이세요. 기예생분들은요,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일달부터 삼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70에 가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3년인데 3년 전해 그리고 3년 다음해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4년에 해당하는 게 삼재바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재가 들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운이 얼마나 소중한 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운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 마지막 운이다. 이걸 내년까지 살려가셔라.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신혜생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혜생 분들이 참 올해 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다는 건 내가 받을 록이 있다, 먹을 록이 있다. 이게 좀 금전재물이 불어날 운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고기도 맛을 봐야 한다고 이게 만약에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운이 이렇게 사르르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탄탄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운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뭐 중간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70점은 갑니다. 근데요, 이 내가 사주팔자,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성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이 들어왔어도 운을 받지 못하면 운이 싹 흩어져요. 어디 가서 보면은 운 들어와서 좋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주가 약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특히나 운 맞이를 꼭 하셔야 된다. 운은 맞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운 맞이를 꼭 하셔라. 근데 이제 돼지띠 분들 중에서 신혜생 분들하고 기혜생 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범띠 분들인데요. 이 범띠 분들은 작년까지가 굉장히 바닥을 치는 해운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닥이 3년, 4년 전부터 바닥을 쳤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치면서 작년에 결국은 바닥을 쳤다. 근데 이 바닥을 치면서 이 운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확 살아나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기운이 작년까지, 왜냐하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가 소생하려고 애는 쓰는데 기운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 역부족을 이 운으로 좀 채우셔라, 이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시는 나이대가 갑인생 분들하고 이민생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근데 크게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뭐 아직 힘들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의 그 바닥을 친 기운의 여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도,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걸 운으로다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운이 잘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3년, 4년 써먹어야 돼요, 범띠분들은. 그래서 이 운을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게 들어온 운이 좋게 쓰여지듯이 운이 만약에 조금 소소하게 들어오면 그 운맞이를 해도 그건 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 이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범띠분들은, 갑인생분들, 이민생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양띠분들인데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김희생분들하고 정미생분들이 이 운이 굉장히 잘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정미생분들은요. 참 인생의 뭐 굴곡이랄까 어떠한 뭐 희노애락이랄까 뭔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참 이 역경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뭐 내가 좋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57세 정미생 분들은 참 어떠한 비운, 어떤 이제 운에 뭔가 이렇게 약한 뭔가 사주로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10년까지. 10년 후까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운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게 성주운이라는 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운 꼭 받으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운을 받으세요. 이거 10년 동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생 분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희생 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별로 그닥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정말 내가 탄탄대로를 이제부터 이렇게 다져나가셔야 돼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올해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되는 해운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 삼재죠. 삼재 들으셨어요. 근데요. 악삼재가 지나고 올해부터는 거꾸로 이 복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삼재 때 번 돈은 평생을 간다. 평생 내 재물로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삼재 때에는 재물이 불어나기가 어렵고 재물이 남아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남아야 그게 금전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이 모여지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삼재 때이다. 이 삼재 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그 기운이 왔습니다. 어떠한 기운? 내가 금전 재물이 이렇게 쌓이는 해운년이 왔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셔라. 삼재고 뭐고 간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는 경신생 분들하고요. 또 무신생 분들, 또 경신생 분들 이렇게 세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운 받으셔야 돼요. 왜? 삼재가 굉장히 나쁘게 악삼재로 작용을 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직까지 뭐 회복이고 뭐고 운이고 뭐고 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그 기운을 다시 발복 하셔야 된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운을 트여주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은 힘들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운 받으셔서 이 운을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개띠 분들인데요. 이 개띠 분들은 운이 왕성하게 들은 띠 분들 중에 한 띠예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은 뭐 이런 합동으로 운맞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맞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월 달부터 정말 개띠분들이 정말 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띠분들 아직까지 운맞이 못하신 분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운맞이 하세요. 왜냐면 이 운이 오래 받아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후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 그 중에 경술생 분들이 굉장히 크게 운이 들으셨어요. 문서운도 들으셨고 어떠한 이제 이
이동이나 이직이나 변동수도 올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가을로 갈수록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부터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뭐 똑같이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운의 기운이 더 발복을 한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서라든지 이런 이동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문서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터를 꼭 짚고 봐야 되겠죠.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운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문서를 잘못 잡으면 그게 꺾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주실 때에는 꼭 터를 짚어보고 계약하기 전에 짚어보고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띠분들 중에 무술생분들인데요. 이 무술생분들은요, 뭐 58년 개띠하면 정말 유명할 정도로 세상의 풍파를 희노애락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남들이 못 겪은 것들까지 다 겪으시는 분들이 무술생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파란만장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한편의 영화, 본인들은 다 영화 찍어도 되고 본인들 인생은 다 소설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파노라마, 정말 파란만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근데 뒤늦게 운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술생분들은 지금까지도 힘드셨지만 이렇게 운을 놓치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들어오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겠죠. 나이별로도 있고 생일별로도 있고 뭐 사주상 보면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소띠분들도 운 많이 들어왔고 어떠한 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제 나이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뭐 조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띠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 들어오신 분들 운 맞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서둘러서 접수하셔서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합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다 하는 운맞이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운맞이 할 때 뭐 다 같이 해도 운의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으면은 무당이 이런 안건을 내세우지도 않고 시작을 안 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맞이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분들 그러세요. 아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아 제가 뭐 멀어서 못 가고요. 외국에 있어서 못 가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그 대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거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축원을 하고 어떻게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는 데에는 할만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실 거예요. 제가 뭐 영상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운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접수하세요. 오늘도요 이렇게 운맞이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